맛이 궁금하다. 서양 중세는 흔히 크리스텐돔이라고 불립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강력히 미침으로써 그야말로 기독교 세계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그렇게 강력한 교회의 영향력이 변질되면서 오히려 중세의 몰락을 촉진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중세 교회의 타락과 몰락 한복판에 교황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베드로의 계승자로 인정하며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 세우신 교회가 하나의 참된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교황이란 칭호를 사용한 적이 없지만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최초의 교황으로 인정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도와 감독 혹은 주교를 구별하고 후자가 전자의 계승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 우두머리였던 것처럼 교황도 주교들의 우두머리라고 믿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게 멸망한 후 서방 세계에서 교황은 단지 종교적 지도자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훌륭한 교황들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에 교회는 야만족의 지배 속에서도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중심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그레고리우스 1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최초로 수도 생활을 체험한 교황이자 라틴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이전에 그 어느 교황보다 많은 저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랑고바르도족의 침략을 피해 피난 온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선 사업도 벌였습니다. 그는 식사할 때 12명의 빈민들을 손님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장 칼뱅마저도 그레고리를 존경하여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그레고리가 최후의 훌륭한 교황이라고 선언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867년부터 1049년까지 교황제가 침체기를 맞이했습니다. 경쟁하는 정치 집단들의 통제하에 놓이면서 교황들이 투옥, 굶주림, 살해, 강제 폐위 등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 교황의 권위가 추락했던 대표적인 예를 마로지아라는 여인의 삶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우면서 사악했던 마로지아는 15세의 나이에 아버지의 사촌인 교황 세르지오 3세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후에 교황 요한 11세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마로지아는 전도 유망한 프로방스 출신의 우고와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두 번째 남편인 귀도를 제거하고 우고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을 주관한 사람이 바로 그녀의 사생아인 요한 11세였습니다. 역사상 교황이 자신의 어머니 결혼식을 집행한 사례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후에 마로지아와 우고의 손자가 요한 12세로 등극했는데 그는 종교적인 사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황청을 최대의 창부 정치로 오염시켰습니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지만 마로지아의 손자는 로마의 기혼녀들과 공개적으로 간통을 저지르며 살았다. 라테란 궁은 매춘의 훈련장으로 바뀌었고 그가 처녀들과 과부들을 강간하니 독실한 마음으로 베드로 성지를 방문하려던 여성들이 그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순례를 단념하기도 하였다. 타락한 중세 교회는 교황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수한 위조 문서들도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480년에서 490년에 익명의 저자가 만들어낸 소위 거룩한 실베스터 교황에 관한 전설이라는 건데요. 이에 따르면 그리스도교 박해자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병에 걸렸는데 실베스터 교황이 로마에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었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독단적으로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계획하던 그가 황제 예복과 표장을 벗고 교황의 발 아래 엎드려 사죄를 받은 후 교황의 동의를 얻어 천도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을 토대로 해서 소위 콘스탄티누스의 증여라고 하는 위조 문서가 탄생했습니다. 이 문서는 콘스탄티누스가 천도하기 전에 실베스터 교황에게 집정관과 귀족을 임명할 권한을 주었으며 로마와 이탈리아 그리고 서방 지역을 교황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 문서를 토대로 교황은 세속적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5세기의 인문주의자 로렌조 발라에 의해서 이 콘스탄티누스 증여가 위조 문서임이 밝혀졌습니다. 끝으로 중세 말기에 로마 교황청의 사치와 탐욕은 타락의 절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주장에 따르면 교황제를 둘러싼 조직과 제도가 기형적으로 비대해지면서 이를 운영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했고요. 결국 이런 경제적 필요가 교회를 부패와 타락으로 이끌었죠. 예를 들어 교황은 독일의 모든 영지로부터 첫해 수입의 절반을 징수할 목적으로 첫해 수입세를 만들었고 터키인들과 전쟁한다는 명목으로 사라센세를 징수했으며 거액을 받고 주교직을 매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수익 많은 수도원이나 교회를 추기경이나 다른 부하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그 수입을 챙겼던 것입니다. 결국 중세 교회는 교황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교황이 개혁적 성향의 훌륭한 지도자냐 아니면 세속적 탐욕에 물든 욕망의 화신이냐에 따라 교회의 운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돈, 섹스, 권력에 집착하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추락하여 세상의 방주가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세의 타락한 교회를 살펴보면서 왠지 오늘의 한국교회를 떠올립니다. 돈, 섹스, 권력과 관련된 수많은 스캔들로 교회가 비판과 걱정의 대상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회의 실패를 정말 반면 교사로 삼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요?